1950년 6월에 7사단은 사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7사단은 의정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군부대는 1연대, 3연대, 9연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총 병력 9,698명이었죠. 그런데 전쟁 발발 정확히 3주 전에 육군본부는 명령 제43호를 하달하게 됩니다. 이 명령 제43호가 뭐였냐면요. 제7사단의 제3연대가 수도 경비사로 예속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3연대가 수도 경비사단으로 소속 변경이 되어가고 있던 와중에 전쟁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제1연대와 9연대만으로 북한군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3연대의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2사단 제25연대가 제7사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는데요. 제2사단 제25연대는 아산의 온양에 있어서 많이 늦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7사단이 전쟁 초기에 너무 빨리 밀릴 수밖에 없었죠. 제7사단이 방어 임무를 맡은 곳은 적성면 고량포리에서 일동면 사직리간의 47km에 달하는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제7사단은 예비대 없이 양연대를 일선에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을,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무방비 상태인 지역들이 많아서 지방도 제387호선 경우에는 1개 분대가 방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북한군은 국군의 이런 병력 부족은 물론이고 어떤 작전으로 할지도 다 알고 있었죠. 그렇다보니 북한군은 비밀리에 군사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여 철원, 연천, 동두천, 의정부 축선을 주력의 침공 경로로 정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여기서 제3사단과 제4사단, 제105 전차여단을 하나의 공격 집단으로 묶어 집중적으로 의정부 정면을 꿰뚫고자 했습니다. 이 병력은 정예 중의 정예였죠. 이곳에서의 첫 전투는 포천이었습니다. 이곳은 제7사단, 제9연대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제9연대는 다른 군부대와는 달리 영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수상하여 외출과 외박을 하려다 조금씩 풀어주려고 한 것이죠. 그도 그럴만한 것이 기갑부대가 38선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긴 차량 대열이 이동 중이라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지시키고 6월 25일 이후에 외출시키자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제7사단은 다른 군부대와는 달리 거의 완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완편도 되지 않았다면 서울은 더 빨리 함락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제9연대가 포천을 경계하고 있던 상황에 북한군은 제3사단 제7연대를 선두로 삼고 제109 전차연대와 협동으로 일시에 엄습하게 됩니다. 폭격도 동반하고요. 포천이 순식간에 불길이 휩싸이게 되었죠. 북한군은 지속해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제7사단은 이곳에 중화기 중대와 기관총소대도 배치해놓았는데 북한군은 이곳에 전차를 끌고 와버립니다. 30분 동안 산에 마련되어 있는 요새에서 북한군을 막아보았지만 그전 30분 만에 해당 방어선이 뚫려버리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죠. 제2대대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추동리에서도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전차를 앞세우고 진격을 해버려서 가양리 장자동에서 한 번, 287 부지의 방어진지에서 한 번, 또 지방도 제325호선에서 한 번 모두 기갑부대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보니 북한군은 무이산까지 진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제2대대는 대부분이 와해가 되어 포천읍 쪽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제9연대에서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제9연대는 만세교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가 오전 6시였습니다. 북한군은 실제로 제43호선, 즉 만세교를 따라 침공하였기 때문에 제9연대의 판단은 적중하였으나 소총만으로 기갑부대를 막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2대대가 괴멸적인 피해를 받으니 의정부 금오리에 대기 중인 제9연대 제1대대, 제3대대가 포천 청계산과 가랑산을 주 진지로 하여 적을 저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이때 막을 수 없다면 포기하고 최대한 지연전을 펼치라는 명령도 하달되었죠. 만세교 부근에서 치열한 전투가 옵니다. 이때 제2대대는 57mm 대전차포를 만세교에 설치하는데요. 전차대의 예봉을 격퇴하는데도 성공하고 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중화기를 전부 다 만세교에 설치하게 됩니다. 만세교에서 사실상 결상전할 생각이었죠. 어떻게든 버텨였습니다. 의정부에서 현재 제1대대와 제3대대가 지원을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로 구성된 생도대대와 전투경찰대대도 오고 있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북한군을 하나하나 계속 막아내고 있었죠. 마침 연대에서 보낸 대전차포 중대도 도착하여 연대의 거의 모든 화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진격하고 있었죠. 제2대대는 최대한의 유효타를 내기 위해 50m까지 적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발사했습니다. 정확히 명중시켰죠. 그리고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북한군 전차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파괴된 줄 알고 제2대대는 환호했으나 연기가 없어지자 북한군 전차는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와 기관총을 쏘며 맹렬히 진격했죠. 좌측에 있던 포들도 북한군 전차를 더 명중시켰지만 북한군 전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제2대대는 조준경만 빼고 만세교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가 9시 40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방어한 데 성공한 것입니다. 북한군은 38도선 분계선을 돌파하여 10km 남쪽의 만세교 부근까지 돌입한 데 성공하고 재정비를 빠르게 이어나간 다음에 10시 30분에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군 제7연대가 43번 도로를 따라 정면 공격하였으며 제9연대가 지방도 제325호선을 따라 포천을 포위하려고 했습니다. 제1대대와 제3대대가 도착하여 북한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군은 각종 기갑부대를 43번 도로를 따라 2열 중대로 진격했습니다. 북한군은 이 시기쯤 신북대교를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포천이 함락 위기다 보니 수도 경비사로 변경될 제3연대가 포천으로 투입되게 됩니다. 이때가
시간 12시였습니다. 제 3연대는 송우리에서 급편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송우리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짜기로 한 것이죠. 국도 제 43호선을 포함하여 방어하게 되는데요. 고지에 대전차포를 배치하기도 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만 이들도 북한군의 기갑부대를 막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보니 제 9연대와 제 3연대의 주 저항선이 돌파되었고 이들은 남은 병력을 끌고 의정부를 후퇴하게 됩니다. 동두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두천은 제 1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1대대가 마차산, 제 2대대가 소요산, 제 3대대가 봉암리에 배치되었죠. 북한군은 맹렬한 포격 이후에 기갑부대를 앞세우고 제 1연대를 공격했죠. 특히나 제 1연대는 소요산을 중심으로 방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소요산에서 밀고 밀리는 치열한 백병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1시가 넘도록 소요산을 지키는 데 성공했죠. 제 1연대는 상당히 방어를 잘했는데요. 제 5 야전 포병대대가 북한군 1개 대대를 집중적으로 포격하여 대부분을 경멸시키는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북한군도 국군의 방어가 견고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전차 부대를 앞세우고 공격을 재개했는데요. 1연대는 다행스럽게 57mm 전차포로 전차 2대를 파괴한 데 성공했습니다. 전차 공격까지도 막았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탄약이랑 포탄이 다 떨어진 겁니다. 재보급을 해야 했죠. 하지만 38선 전 부근이 전쟁터여서 보급 사정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제4사단은 제107 전차연대를 앞세워 동두천을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2대대는 10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분전하였지만 결국 보급이 다 떨어져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주 저항선을 돌파하고 빠르게 동두천 시내로 진입하였고 제1연대는 밤이 되고 시가전을 펼쳤으나 역부족하여 양주 덕정리를 철수하고 의정부까지 후퇴하게 됩니다.